네, 상대 선수가 굉장히 강했네요. 이시영 씨가 굉장히 투혼을 펼쳤는데요. 바로 오늘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시영 씨가 출전한 복싱 국가대표 선발 결승전,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주영 기자. 네,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결승전이 치러졌는데 저희가 앞서 잠깐 만나봤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패하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복서에 도전해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던 배우 이시영 씨가 오늘 울산 경영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의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시영 씨는 오늘 4대 10으로 판정패했습니다. 이시영 씨는 제66회 전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 대회에 여자 48kg급 서울시 대표 선수로 출전했는데요. 어제 열린 준결승전에서 경남 대표로 출전한 최지은 선수를 상대로 7대1 판정승을 거둬 오늘 결승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결승전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남자부 경기가 먼저 치러졌고 점심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여자부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시영 씨의 경기는 여자부 첫 순서로 오후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시영 씨는 오늘 전남 대표 박서동 선수와 맞붙어 그야말로 복서로서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상대 선수의 실력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시영 씨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박서동 선수는 동태급 최고의 복서로 꼽히는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빠른 공격으로 이시영 씨에 비해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우승했습니다. 네, 복서로 변신한 이시영 씨, 일단 어제가 준결승전이어서 또 바로 결승을 치렀을 때 피곤하진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시영 씨에게서 여배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서 그 자체였는데요. 이시영 씨는 오늘 청혼으로 푸른색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하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복싱에서 아마추어 경기의 경우 보통 1회전에 3분씩 총 3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여자 경기는 1회전당 2분으로 총 4회전으로 진행됩니다. 링 위에 오르기 전 몸을 풀던 이시영 씨. 4회전 내내 매서운 눈빛과 날쌘 동작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과는 아쉬웠죠. 하지만 마른 체격에 가녀린 팔과 다리에서 어떻게 그런 강한 파워가 나오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이시영 씨의 복싱으로 다져진 근육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몸은 말랐지만 팔 근육과 어깨 근육이 복싱 선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시영 씨의 키는 169cm로 같은 체격의 선수에 비해 키가 큰 편입니다. 이시영 씨의 큰 키와 긴 팔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지금까지 유리하게 작용해왔지만 오늘은 상대가 워낙 강해 우승하지 못했죠. 네. 이 결승전이 열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오늘 울산의 날씨는요, 오전에는 영하 5도 정도로 무척 쌀쌀했는데요. 네. 오후가 되면서 추위가 살짝 누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바람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이 치러진 체육관 분위기는 차가운 바깥 날씨와 달리 훈훈했습니다. 선수들의 열의와 선수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찼기 때문인데요. 체육관에는 선수들의 지인 말고도 학교 학생들과 이웃 주민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대거 모였습니다. 네. 몇몇 주민들은 이시영 씨가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도 말했는데요. 체육관 인근 곳곳에는 이시영 씨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경기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치러지는 내내 관중석에서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박수와 함성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오늘 취재진의 취재 열기도 무척 뜨거웠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카메라와 취재 기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의 경기가 시작되자 링 주변에는 이시영 씨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이시영 씨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이시영 씨가 이렇게 해서 준우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이 준우승 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시영 씨와 먼저 복싱과의 인연은 정말 남다른데요. 이시영 씨는 지난 2010년 한 단막극에서 여자 복서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복싱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제10회 KBI 전국 생활체육 복싱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챔피언십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결승까지 오르면서 주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죠. 네. 오늘 이시영 씨의 경기는 말씀드렸듯이 오후 1시경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시영 씨는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12시 정도에 체육관에 등장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나타나자 수많은 관중이 우르르 몰리면서 관중석을 꽉 채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시영 씨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크게 울려 퍼졌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에는 체육관 안팎에서 복서를 걸친한 이시영 씨의 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시영 씨의 경기를 관람한 팬들은 우승까지 하진 못했지만 결승전까지 오른 것도 대단하다. 그렇죠. 앞으로 복서로서의 활약도 기대하겠다. 그리고 연기하는 모습도 빨리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시영 씨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복싱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경기를 마치고 소감을 밝혔죠. 네, 이시영 씨는 경기를 마치고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장은 장소가 좁기도 하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서 국제통을 이뤘습니다. 이시영 씨는 이 자리에서 아쉬운 경기였다며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경기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영 씨의 투성에서도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오늘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복서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보여준 이시영 씨.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서에 도전하겠다면서 실력을 다듬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히는 등 복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내비쳤습니다. 복서를 향한 이시영 씨의 계속되는 도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울산 경영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